전기 안전 문제는 정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함께 하신 전기 안전 유공자와 내 기빈 여러분,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.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입니다.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사회에 전기 재해의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전기 안전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